내가 뭐라고? 이러다 당신 목숨 잃을 수도 있다고. 이 대본 속 여주인공 완전 나야. 여주가 변호사래. 나 법대 나왔잖아. 검사가 영업 비밀이라고 지목한 정보에 대해 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왔다, 나왔다. 근데 여배우가 마약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복귀 되겠어요? 안 되지? 화제성이 일이긴 했지. 발연기로. 이 드라마 놓치면 유연서 2년 더 쉬어야 될지도 몰라요. 잠깐! 한번 해볼까 싶다고요, 그 현장 실수! 비서를 채용을 해주겠다. 게다가 그 비서가 한류 여신이다. 이게 왜 싫지? 대신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굳이 말리지 마시죠. 콜! 나의 여신, 너의 여신, 우주의 여신, 오윤서입니다. 내일부터 오윤서 씨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한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로펌 구성원 되겠습니다. 성원에 꼭 보답할게요. 안녕하세요. 오윤서예요. 까칠한 사람인 듯. 전화는 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요? 줄이 너무 짧아요. 근데 어때? 한류 여신이랑 일하는 기분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인가? 구름 위가 아니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랄까? 저도 놀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입고 오신 겁니까? 반장 놓기 깨주세요! 누가 비서인 줄 알고 왔어?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안 입었지! 날 물러보지 마!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시죠. 네? 3개월 동안 그냥 놀다 가시든가. 오윤서님이 들었어? 내일부터 오윤서 씨가 우리 사무실에 출근을 한대. 저희 엄마는 언제나 말씀하셨죠. Manners, make it, man.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대화에 끼어드는 건 비서 영역이 아니죠. 이게 떨어져서. 윤서 씨가 누구예요? 봐봐, 꿀 피부. 어? 다렸어 완전히. 야, 그 변호사 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재벌 3세랑 스캔들도 났었겠죠? 재벌 3세랑 무슨 관계인가 싶어서요. 아니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팩트일 거 아니에요. 예쁘다 오윤서. 지금까지 오진심 씨를 제 비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있다 떠날 사람. 근데 그 생각을 지금부터 바꿔볼까 합니다. 제 비서로 제대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 열심히 일할게요. 뭐 그러시든지. 이거 받으시죠. 앞으로 오진심 씨가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열두, 이거 열두. 어떻습니까? 오진심 씨인 거 절대 못 알아보겠죠. 저도 똑바로 하고 싶어요. 창문 내리고 너 내려가! 지금부터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걱정돼서? 연애 아니야. 아니긴. 변호사라고 다 우리 변호사님처럼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뭐래니? 진짜 친하신가 봐요. 대학 때부터 붙어 다녔거든요. 둘이서요? 셋입니다. 김세원까지 셋. 말랐더라. 여전히 예쁘고. 이봐요 학생! 왜 자꾸 거짓말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말짱한 정신으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지금 절 패대기 치신 거예요? 권정욱한테 복수하고 지옥